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길이가 조금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다 그래서 짧은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의 단락은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통일성이라고 했습니다. 단락 안에는 반드시 주제가 몇 개다. 한 개일 뿐이기 때문에 이 중심 소재와 함께 이야기의 폭이 어떻게 좁아지는지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아있는 물건들. 자,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생명체는 자, 뭐를 포함하느냐? 식물과 동물을 포함합니다. 딱 보니까요. 생명체에 관한 글이라는 거. 자, 요걸 네모치면 되겠네요. 자, 글 갖다 연역적으로 바로 어떻게 나눠지고 있어요? 식물과 동물이 있다. 자, 그럼 중심 소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living things. 여기 처음 됐다. 자, 이 살아있는 것들은 그 밑에 뭐를 연역 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Plants and animals 이렇게 들어가네. Plants. 자,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Animals.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라고 해서 얘네들 다시 한번 같이 받고 있어요. 즉 따로따로 개별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they 얘네들은 자, 어떤 특징이냐? 산다. 어디에 사냐면 이 땅 위에, 땅에서는 보통 밟고 사니까 접촉에 온이 쓰이는 거고 자 그리고 얘네들 중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호수 안에 사는 놈이 있겠죠? 자 땅에 산다 그러면 전치사 on 이걸 쓰는 거고 호수에 살면 in, 물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땅에 이게 걸어다니면서 사는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lakes, rivers, and seas 이런 식으로 호수와 강과 바다 그 안에서 사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지에 대한 설명을 살짝 했네요. 자, 그 다음에 billions of tiny microbes. 수십억 개의 작은 이 무생물 또한 살고 있습니다. In both water and soil. 자, 보니까 물과 토양 둘 다 이제 both가 나오면 both A and B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A와 B 둘 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무생물이 지금 나왔어요. 생물과 그 다음에 무생물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무생물들은 어디 사는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과 토양에 산다. 그럼 여기 서식지가 있으니까 물과 토양.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의 서식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living things에 뭐가 있어요? plants and animals가 있죠. plants와 animals. 그걸 포괄하는 게 이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 식물, 물과 토양에 살고 있는 microbes. 얘네들 이제 한 번에 다 받아서 넘어갑니다. 자, 이런 많은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이 마이크롭스들은 하면서 지금 전체를 뭐 하고 있어요? 다 포괄하고 있네. 이 전체의 세계들은 are very different, 다릅니다.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수거처럼 하나로 딱 외워두면 돼요. 서로서로 다릅니다. 자, 참고로 두 개가 나왔으면 each other를 씁니다. 근데 서로서로를 갖다 one another를 쓴 거냐? 세 개 이상이거든요. 얘가 얘랑 비교하더라도 얘가 얘와 비교하더라도 얘가 얘와 비교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서로서로 세 개 이상인 거에 서로서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one another를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참고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each other은 두 개일 때 each other. 자, 이때는 두 개일 때 서로서로라고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each other 이렇게 쓰면 되고 세 개 이상일 때는 one anot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yet 그러나 하면서 자, 이야기의 무게중심을 뒤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앞에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공통점으로 그냥 확 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걸 단락 구조를 보면요. 아주 간략하게 자,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살아있는 것과 그 다음에 무생물을 언급하고 이것들에 뭘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공통점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iving things와 living things와 자, 이거 중심 소재. 그다음에 뭐가 있다? microbes, 무생물.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이 아니라 뭐다? 예술 중심으로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예술 중심으로 공통점. 자, 얘네들의 공통점. 그걸 갖다 중심 내용이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쓰여요. 공통점. 자, 요쯤 딱 잡았으면 중심 소재는 자, 얘와 얘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요 놓은 세 가지 것들의 공통점.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All of them. 이 모든 것들은 have one thing in common인데 중요한 수거가 have 줄치고 in common. 자, 공통점을 가지다라는 거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They are alive. 얘네들은 뭐라는 거야? 살아있다라는 거. 얘네들은 살아있습니다. What does a being alive mean? 자, 그렇다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공통점이라고 할 때 그 살아있다라는 것, 자, 동명사 주어가 나왔어. 동명사 주어일 때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면서 지금 의문문을 만들어줬다. What does being alive mean? 이렇게 체크해놔야 돼요. 자,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 Perhaps 아마도 There are,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자, 유도부사 하나. 저 뒤에가 주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 이 주어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앞에 뭘 때려주고 있다? 이 are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한 어떤 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공통점은 뭐냐? Being alive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Being alive. 그럼 being alive라는 걸 갖다가 뭐 해주는 게 있어야 돼? 뒷받침해주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점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했냐면 being alive, 살아있는 거다. 그럼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는 내용. 그 뒷받침하는 내용이 뭔지 봤더니 어떤 살아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나타내는 어떤 얘네들이 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such as, 같이 그게 뭐냐. 그러한 일들이 뭐냐. eating and moving. 자, 여기서 살아있는 걸 증명하는 게 뭐다? 첫 번째는 eating,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 moving,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글의 도입부에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소재를 도입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무생물, microbes.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갖다가 기술하는 거야.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살아있다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살아있는 걸 갖다가 뒷받침하는 그런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봐라, 이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걸 안 하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Non-living things가 되는 거죠. Non-living things. 자, 그럼 살아있지 않은 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팅하지 않고 moving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rocks, 돌덩이. 돌덩이들은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주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Living things와 microbes,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다루는 글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